경찰서 가서 자수하려고. 이제 와서 뭘 망설이겠냐. 내가 목격한 거 다 말하고 밀어놨던 벌 달게 받으마. 어젯밤에 사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생각해보니 자수도 사치스럽네. 그냥 나 신고해라. 그런 짓을 저질러놓고 무슨 폼잡고 자수식이나. 그냥 네가 내 모가지 끌고 가서 집어넣어. 아저씨, 난 무조건 네 처분대로 따를 테니까.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입니다. 남태영, 함숙진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벌받는 거요. 그래, 그래야지. 그러려면 아저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저하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. 할 일? 어떻게 된 거야? 그때 현장 정리 깔끔히 다 한 거 맞아? 몇 번을 다시 확인했지만 그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럼 열쇠고리니 파편 쪼가리니 이런 거 나왔다는 게 무슨 소리야? 그게 정말 안경선이 흘린 게 맞을까요? 그걸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? 빨리 나가서 찾아! 우지환이 증거를 진짜 찾은 건지 조작한 건지 확실히 알아내라고. 네. 사과 박스 누가 다시 갖다 놓은지도 꼬리 잡아야 돼, 빨리. 알겠습니다. 네, 하 형사님. 저기 우지환이 갖고 왔다는 증거 좀 볼 수 있을까요? 그게 반장님 지시하에 정식으로 접수받은 거라 그게 좀 어렵겠는데요. 접수라니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우지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서요. 고소를 다시 진행한다는 거예요? 아,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떡해요? 주웅이 아버지가 우지환 편에 서면요. 그 사람 주웅이한테까지 털어놨어요.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요. 우지환이 백상구 둘 다 흩은 짓 하기만 해봐 하여튼.